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BA 벤텀급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챔피언인 루이시토 에스피노사 그리고 도전자인 이스라엘 콘트레라스 두 선수 간의 대결이고요. 1991년 10월에 필리핀 쾌손시티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도전자인 이스라엘 콘트레라스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국적의 동급 1위 지명 도전자입니다. 콘트레라스는 이번이 두 번째 세계 도전이죠. 86년 11월에 카우사이 갤럭시의 WBA 주니어 벤텀급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5회 KO패로 도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챔피언인 홈링의 루이시토 에스피노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이 3차 방어전이고 홈링인 필리핀에서 치르는 첫 세계 타이틀 매치예요. 지금 필리핀 쾌손시의 아라네타 콜리세움인데 무려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있습니다. 이 루이시토 에스피노사가 태국에서 카우코 갤럭시를 1라운드 KO로 꺾고 챔피언이 되면서 옵션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방어전을 모두 태국에서 치렀어요. 1차 방어전은 헐리 스미드에게 8라운드 종료 TKO승을 방콕에서 거뒀고 2차 방어전도 방콕에서 태국의 탄옴삭 시트보비를 상대로 12라운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개체량에서 에스피노사가 1차 개체량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개체량에서 힘들게 통과를 했고 감량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그 에스피노사 측의 전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체급을 올릴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공표를 하기도 했었죠. 워낙 그 신장이 큰 에스피노사인데 지금도 계속 키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피노사는 1967년 6월생이고 이 경기가 있을 당시에 만 24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콘트레라스 도전자는 카우사이 갤럭시에게 도전할 때까지는 무패였죠. 하지만 그 경기에 패한 후에 후일이자 WBA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는 엘비스 알바레스에게 10라운드 판정패를 하면서 연패를 겪었습니다. 엘비스 알바레스는 김용광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는 전세계 챔피언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WBO 벤텀급 초대 세계 챔피언에 오르면서 1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WBO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WBA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의 주심은 푀에르토리코의 로베르토 라미레스.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83년 2월에 도널드 커리와 황준석 WBA 웰터급 챔피언 결정전 때 주심을 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두 차례 왔었죠. 박종팔 선수와 헤수스 가야르도 또 김봉준 선수와 레오 가메스 전에 부심으로 활동을 했었던 심판위원입니다. 이 에스피노사가 추후에 이제 패더급 챔피언이 되면서 안정된 기량을 보여주고 또 롱런을 하게 되는데 체격이 참 좋은 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벤텀급으로 감량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얀색 트렁크에 검정색 그 허리 밴드를 두르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인 이스라엘 콘트레라스고 약간 반짝이는 트렁크에 그 초록색이 들어간 그 트렁크가 챔피언인 루이시토 에스피노사입니다. 경쾌하게 움직이면서
잽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챔피언이에요. 콘트레라스는 계속적으로 접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스피노사의 펀치는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갑니다. 워낙 또 리치가 길기도 하고요. 오, 자, 챔피언의 복부에 이은 안면 콤비네이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전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피노사도 1라운드부터 맞불을 놓고 있어요. 자, 계속 움직이면서 포지션을 바꿔주고 있는 에스피노사고요. 콘트레라스는 계속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접근하는 콘트레라스에게 카운터 펀치를 잘 적중을 시킨 챔피언이고요. 오! 자, 챔피언의 라이트가 머리 쪽으로 적중했을 때 1라운드 종료 공이 울렸습니다. 루이스도 에스피노사는 5패가 있지만 워낙 일찍 프로에 데뷔했어요. 17살에 데뷔하면서 19살까지는 11승 2KO 승 3패. 좋은 전적이지만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1987년도부터는 기량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15승 11KO 승 2패를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1패는 한국에 와서 민영천 선수에게 당한 패배인데 판정에 논란이 많았던 경기였죠. 그 이후로 에스피노사가 아예 한국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오! 자, 에스피노사의 카운터 펀치가 터지면서 이스라엘 콘테라레스가 다운을 당했습니다. 1라운드에는 뒷걸음질 치던 에스피노사가 2라운드에 순식간에 강공으로 나왔어요. 자, 무섭게 몰아치는 챔피언이고 콘트레라스도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에스피노사 찬스예요. 자, 코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콘트레라스인데요. 오! 자, 지금 큰 레프트를 맞고 콘트레라스가 두 번째 다운을 허용했습니다. WBA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 차례 다운을 당하면 경기가 종료거든요. 지금 필리핀의 아라네타 콜리세움은 관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지금 에스피노사가 크게 크게 휘두르면서 다운을 노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콘트레라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에스피노사는 좀 오버페이스를 한 느낌이 듭니다. 개체량의 1차 통과를 못하고
아, 또 몰아치고는 있지만 콘트레라스가 날카롭게 반격이 나오고 있어요. 오! 자, 하지만 에스피노사가 이제 2라운드인데도 벌써 좀 힘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낸 에스피노사 챔피언인데 다운을 뺏어내고도 뭔가 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운 장면이죠. 레프트 훅을 안면에 아주 크게 얻어맞은 이스라엘 콘트레라스였는데요. 케이오페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잘 버텨낸 도전자입니다. 3회전에서도 에스피노사가 1라운드처럼 아웃박싱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콘트레라스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접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콘트레라스도 34승 중에 24KO승, 전족도 훌륭하지만 그 이상의 파괴력을 장착하고 있는 선수예요. 윌프레도 바스케스를 1라운드에 KO시키는 경기를 저희 채널에서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폭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파워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도전자예요. 자, 야무지게 챔피언을 공략해 나가는 콘트레라스. 2라운드에 두 번 다운을 허용한 선수 같지 않습니다. 에스피노사도 받아치고는 있는데 세기가 초반만 하지 같지 않습니다. 도전자의 좋은 펀치를 많이 허용하고 있는 챔피언이에요. 2라운드보다는 전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지쳐 보이는 챔피언입니다. 자, 스텝을 밟는 부분도 좀 둔탁해 보이고요.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아, 3라운드가 끝났는데 에스피노사는 10라운드나 11라운드가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확실히 그 감량고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 승부를 걸었는데 거기서 콘트레라스를 KO시키지 못하면서 너무 빨리 지금 에너지가 소모가 됐고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자, 3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우위를 점한 이스라엘 콘트레라스 도전자고요.
start throwing those jabs.에스피노사의 카운터 펀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도전자입니다. 자, 콘트레라스가 휘두르는 훅이 상당히 파워가 실려 있고요. 지금 에스피노사가 반격을 하면서 그 홈링의 관중들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 루이스도 에스피노사가 필리핀의 유일한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 챔피언이 옵션 때문에 외국에서만 방어전을 하다가 처음 지금 자국에서 방어전을 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진 경기였어요. 자, 에스피노사의 반격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또 접근하고 있는 콘트레라스입니다. 콘트레라스는 직접 맞부딪히면서 에스피노사의 상태를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스텝을 밟아주면서 외려 체력 소모가 더 심해진 에스피노사입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가 끝났고요. 에스피노사가 시종일관 아웃복싱으로 응수하면서 콘트레라스의 접근을 피해간 라운드입니다. 과연 12라운드까지 버틸 스태미너가 에스피노사에게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콘트레라스의 펀치는 점점 더 파워가 실려 있고 자신감 있게 휘두르는 모습이에요. 자, 복부 쪽으로 좋은 펀치를 터트린 도전자고요. 자, 콘트레라스의 레프트 훅이 에스피노사의 안면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복부에서 시작한 연타였는데 아주 큰 레프트 펀치를 터뜨리면서 에스피노사를 무너뜨렸어요. 자, 가까스로 일어난 에스피노사고요.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콘트레라스는 완전한 찬스예요. 힘이 많이 빠진 에스피노사고요. 계속 정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펀치를 맞고 다운됐다기보다는 버틸 힘이 더 이상 없어 보이는 에스피노사예요.
주심이 굉장히 롱 카운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에스피노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콘트레라스가 두 번째 세계 도전에서 적지에서 KO승을 거두고 WBA 벤텀급 챔피언에 오릅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WBO는 의식하지 않았을 때고요. 에스피노사는 타이틀을 뺏기게 되지만 다음 경기부터 패더급으로 올려서 결국 교체급을 석권하게 되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